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램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생활 리뷰 콘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바로 제랄드 헤랄드 피케입니다. 17시즌 피케 3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시세는 17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빡센 시세는 아닙니다. 24만원 20만원대예요. 좀 싸죠? 급여 9 194cm 85kg 보통 체격 왼발 4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자, 시세는 20만원이었고 스피드 67 슛 64 패스 71 드리블 68 수비 87 피지컬 77 되겠습니다. 개인기 2성 명성 월드클래스 특성은 긴 패스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자, 뛸 수 있는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인 센터백 10이고요 속가가 75 59 속력은 좋은데 가속력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짧은 패스 82, 긴 패스 82, 드리블 63, 볼 컨트롤 80, 반응 속도 85, 대인 수비 87, 태클 88, 가로채기 89, 헤더 84, 슬라인 태클 87, 몸싸움 84 되겠습니다. 침착성 87, 몸싸움 나쁘지 않고 침착하고 태클 좋고 수비 능력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첩성 밸런스 이런 부분도 수비할 때 빠리빨리 이제 상대방이 전환할 수 있거든요. 드리블 칠 때 일단은 PK 자체가 호우대가 크기 때문에 헤딩 경합에서 볼을 잘 따내는가를 볼 것이며 수비력을 볼 거예요. 수비수 가지고 골 못 넣는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리뷰는 리뷰답게 인생 강화님 어서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PK는 제가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맞을 때에 PK가 최종 수비로서 수비를 커트해주고 공격수를 커트해주고 수비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수비력을 리뷰할 것입니다. 패스보다 속력 빠른 선수로 달리면서 중거리 슛하는 플레이여서 패스는 그냥 제대로 가죽이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경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킥오프입니다. 자, 이번 리뷰 바로 피케입니다. 피케는 어떨지 볼게요. 피케 하나 가지고 드리블 돌파를 했을 때에 네, 터치가 잠깐 좀 슈팅! 네, 슈팅! 오우, 후 드리블 돌파했을 때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선수가 빠름은 어떻고 체감은 어떤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무겁네요. 느린 느낌이 나요. 예. 피케 헤딩 좋아요. 방금 막아줬죠? 메르사커 피케. 헤라르드 피케.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잘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뭐야? 그렇습니다. 터치가 스너에게 갔습니다. 아, 느근 근카 좀 이분 아까 나랑 했던 분인가 보네. 나한테 진 사람들 왜 이렇게 나가냐. 맥키네이 나플라님 추천 좋지요. 아이 좋아요. 유튜브 명장 TV 구독까지야. 박지성. 아, 내놔 이제 나가게 나도. 오케이. 자, 사람과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랑 해야죠.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네, 사람이에요. 김민재. 패스보다 이제 킥이 좋은 팀. 대충 뭐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축구에서 패스를 뺄 수 없거든요. 명장TV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명장TV 피파램포 강의 영상 좀 보세요. 토추님 아시겠죠? 강의 영상 좀 보시면서 이들 패스, 친투 패스 이런 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비를 잘 못하니까 크루트와 같은 키 크고 좋은 골키퍼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에 투자를 못해서 명장님께 오케이 확인. 명장님 피파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점 뭔데요? 손흥민. 자, 피케 좋아요. 아, 나이스 커팅. 이겁니다. 또 이제 피케가 막을 차례 있으면은 그때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네스타. 아이고. 아. 그렇지.
아 이건 까비네요. 선수가 좋아서 명장님이 잘해서 좋아 보인다. 아 그래요? 명장 효과. 어? 산책님 보고 있었네?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만 듣는 줄 알았는데 보고 있었구나. 선수가 좋아서 보다 명장님이 잘해서 선수가 좋아 보인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선수로 내가 이런 플레이를 펼쳐줬다는 건 여러분들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내가 말해준 대로 아 얘는 패스하세요, 아 얘는 돌파만 하세요, 웬만하면 슛 하지 마세요, 이게 보고 말해준 리뷰해준 대로만 이제 해준다면은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한마디로. 네 그러면은 제가 보여줬던 뭐 중거리나 침투 패스나 이런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고 그 선수 잘 써볼 수 있습니다. 강의 영상 열심히 보겠습니다. 8시쯤에 돌아올게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맞춰볼게요. 그럼 없어도. 자 밑으로 내려줍니다. 라키티치 좋아요. 이네스타죠. 라키티치 슈팅. 아 아깝이. 명장 효과. PK 롱패스를 선호한다고 했죠? 네, 아, 키핑 좋아요. 이반 라키티치. 두르디 알바. 아, 알바요. 알바. 오, PK죠. 어디다 발길. 아, 예. 레드 카드. 홍종호. 아, 김영권한테 PK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PK 리뷰니까. PK는 어떨까? PK 뭐야? PK는 어떨까요? 아, 아, 네. 이제 너무 대충 샀다, 이걸. 저런 거 그냥 포기하고 냅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냅둔 케이스 같아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뭔가요? 아... 아 제발 리뷰를 맡겼으면은 좀 냅뒀으면 좋겠네요. 아 리뷰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선수와 퇴장같이 아니 저 다시 들어가요. 저는 산책 더 빨빨빨빨빨빨빨빨. 아 제발. 한 번 더 태클 들어오면은 종료하겠습니다. 아 짱똥님. 야 네 우리 짱똥님 도와주셨네. 네 어서오세요. 아 띵장. 아 존나 싫어하는 건데 진짜 저렇게 말하네. 강퇴 해드릴까요? 그냥 블랙? 명장이잖아 말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야 저거. 존나 싫어해. 아니 좋게 맞이했더니 킥할까 그냥. 자 PK. 아 PK 한 전반전 정도만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후반전도. 아 또 띵장이야? 미쳤냐? 또라이 아니야? 하지 말라 진짜. 좋게 말하면 안 듣나요? 자 PK.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필요 없어. 잠깐만요. 자 가자. 세르히오 로베르토. 오케이. 이반 라키티치.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야 저런. 아니 난 명장인데 좋게 명장으로 안 부르고 저런 거는 제일 싫어해. 저번에 옛날에 뭐 어그로 끊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선수의 생일에 집중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생일이야? 예. 오케이. 아, 지금 드리블하던 선수를 잘 압박해서 결국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압박 좋았어요. 자 피케. 자 피케의 수비력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지우시옷 지우시옷. 아 존나 성의 없는 그런 표현 아니야. 이반 라키티치. 내가 제일 싫어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파울로 디발라. 아 이런 잡아줘야죠. 손흥민. 자 위쪽으로 연결. 부스케츠. 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바르셀로나. 그렇죠. 자 공격은 네, 정상적으로 하다가 네 나이스 빠졌어요. 아 아깝습니다. 공격은 좀 정상적으로 하다가 네 나이스 골. 네 공격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수비 상황에서 PK를 가지고 PK 위주의 수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격수나 윙어면은 그 선수 위주의 공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리뷰 찍으면 명장 효과가 있긴 하죠 사실. 네. 키퍼가 막기 힘든 골입니다. 파울로 디발라. 북수리 부트라게뇨. 좋아요. 아 라키티치 네 꺾었습니다. 좋아요. 아 한 번 더 등져줄걸. 아. 에마뉘엘 뿌띠. 아 피케 이게 피케예요. 오, 또 볼게요. 어 롱패스 어 오졌고요. 야야 아 롱패스 찔러줬는데. 나이스 컷. 부스케츠. 그렇죠. 네 디발라 슈팅. 아 어 안 건드렸나? 자 헤딩. 네 디발라 슈팅. 아 들어갑니다. 네 톡돌이님 어서 환영합니다. 야 디발라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2-0입니다. 와 잘하신다. 아 아예 뭐 막아줘야죠. 네. 어우 야 뭐야. 이 왜 못 잡어. 아이 좋아요. 아유 산책님 뭐 아이 뭐 기본이지 뭐. 아이 뭐 이거 그냥 네. 산책 너. 네 토끼님 안녕하세요. 밥 먹고 피파만 했냐고요? 아 여기서 때려야죠. 측면으로. 네. 네, 나이스. 피파 많이 했죠, 사실. 산책님은 다들 많이 하잖아요. 뿌띠.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수아레스. 괜찮아. 뺏겨 봐 그냥. 그냥. 뺏겼다 치고 아, PK가 막았어야 되는데. 아. 리즈 님 어서 오세요. 공부 잘하고 있나요, 리즈 님? 크흠. 리드했던 전반전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니에스타. 에밀리오 부트라게뇨. 좋아요. 디발라 적고 슈팅.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명장 바보. 명장 바보. 첫 만지는 팀 구성인데 이 정도면은 재능이죠. 뭐 어떤 팀이든 네, 제가 다 만지면은 뻑 갑니다. 뭔가 야한데요. 예. 제 손맛이라고 하죠. 예. 어떤 팀이든 제가 만지면은 뭐 잡아줘야죠. 네. 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3번 정도 PK가 잘 수비를 해줬는데요. 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리즈님. 이스코. 이스코. 아 까비. 그렇지 나이스 이스코.
이반 라키티치. 라키티치. 피케. 헤라르드 피케. 피케는 어떻게 수비수라서 수비 상황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사실. 디발라. 디발라. 슈팅! 와, 까비. 아. 자, 코너킥. 디발라가 코너킥을 찹니다. 디발라. 자, 올려 줍니다. 피케예요, 피케. 헤딩! 아. 까비. 아, 그냥 올라타서 헤딩해 버리지. 나이스. 피케입니다. 피케. 슈팅! 아, 네. 피케가 여기까지 와서 슈팅을 한번 해봤었네요. 금토에 게임하려고 오려고 했는데 스타일이죠. 금토? 이번 주 금토? 오케이, 알았어요. 미리 말하세요, 미리.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톡돌이님 잘 지내시나요?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톡돌이님? 자, 방금 실점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또 평소처럼 빌드업 하다가 역습 상황을 맞아볼게요. 접었, 아이, 까비. 까비.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역습 상황.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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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중구가 시키려나, 들어와. 접어라. 접고. 접어, 빨리.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할 거 없잖아, 빨리 접어. 자, 에이. 아, 명장 밥으로 200개 썼어요? 아, 그래요? 어, 공산, 너, 하나 더 들어왔네. 명장 TV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졌습니다. 파울로 디발라. 이스코. 이스코. 제꼈어요. 이스코입니다. 하나 남아있었네. 아, 아, 이런, 내 실수다. 그렇지. 내놔. 세르히오 부스케츠. 자, 피케 다시 한번. 저 비었다. 아, 아니야. 어어, 네.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좀 더 이제 한 방에 가길 원해서 게이지 쭉 눌렀는데. 측면으로 펼쳐 줍니다. 이스코. 뒤쪽으로. 아, 퇴근이요. 부스케츠. 지금 몇 시지? 아, 그러네. 아, 오케이. 길게 한 방에. 아, 롱패스 정확해요. 템포를 살려 줍니다. 자, 이제 또 공격 나가다가 제꼈어요. 네, 이스코입니다. 에헤이. 고생했어요, 산책님. 자, 앞쪽으로 연결. 자, 빨리 와. 내가 수비형 미드필더 뗄게요. 여기서 피케가 달려갑니다. 피케가, 피케가. 자, 이거 막아줘야 돼요. 짠! 네. 계속 건드려졌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헤딩. 자, 밑으로 연결. 아, 이런 상쾌하죠. 그러지요. 지우. 네. 어, 지금 피케가 보여준 뭐 헤더라든지 수비력은 되게 준수했다라고 평을 주고 싶어요. 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케는 20만원 급은 아니고 한 30만원? 네, 10만원 좀만 더 얹어서 그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카카오톡의 명장TV 친추톡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